자, 이번 이제 우유 스팀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유 거품을 만드는 순서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네. 뭐 이것도 스티밍 하는 방법인 이제는 거죠. 뭐 워낙 여러분들이 잘하시니까 뭐 이거 다 적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 근로적으로 하는 거볼때참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쨌거나 내가의 행동을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면 어때요? 첫 번째 우유 따른다. 네. 그죠? 스팀 피처에 제가 위를 우유 담고. 따른다. 두 번째 스팀 열어준다. 세 번째 스팀 노즐을 우유 속으로 담근다. 다섯 번째 열어준다. 그러면 공기를 주입한다. 그러면 어때요? 혼합한다. 그러면 온도를 높여준다. 그러면 잠근다. 그럼 또 스팀을 틀어준다. 닦아준다. 닦아준다. 뭐 이런 순서에 의해서 그렇죠. 거품을 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2번. 우유 거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의 온도를 단계별로 기술하시오. 이제 스팀 과정에서 이제 온도 변화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인 네. 거죠. 이제 사용하기 전에는 냉장우유. 그렇죠. 4, 5도씨의 냉장우유 사용하고, 이제 공기 주입. 공기 주입이 끝났을 때 온도는 4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 고온 거품을 원한다면. 그렇죠. 아, 물론 뭐그 거품 있잖아요. 그거. 개거품 말씀하시나요? 아이고 예, 뭐 그런 거품을 원하신다면 뭐 온도 뜨거워도 일명 상관없지만, 거친 네, 거품입니다. 고온 거품을 원한다면 공기 주입이 끝났을 때는 40도를 넘지 말라.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때 온도는 70도. 그렇죠. 제가 70도 이겼죠? 70도는 가장 맛있는 온도다? 아닙니다. 혀가 맛을 느낄 수 있는 최고치 온도. 최고치.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70도를 70도 하니까 매장에서 손님들이 좀 우유를 좀 뜨겁게 데워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럼 맛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왜? 학문적으로는 혀가 맛을 느낄 수 있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지. 고객이 뜨겁게 해달라면 당연히 뜨겁게 뜨겁게 해줘야죠. 해줘야 그렇죠. 그게 고객한테는 그렇죠. 가장 맛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지식이 풍부해야만이 결국 내가 현장 갔을 때도 그렇죠. 좋은 훌륭한 고객과의 소통, 우리 안태님이, 안태현 우리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던 그런 소통에 어떤 걸할 수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고객들한테 응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또 그럼요. 서비스거든요. 네. 고객이 없는 프로는 존재하지 그렇죠. 않는다. 네. 자, 3번 문제. 우유 거품이 거칠어졌다라면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제 거친 거품. 네. 네. 이거는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아까도 그 처음에 공기 주입할 때 온도가 우유가 차가울 때 들어가 있는데, 뜨거울 때 공기가 들어갔다면 무조건 거칠어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유를 다 하는 거죠. 스팀 밸브 잠그면서 그때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 내가 내렸거나 그랬을 그렇죠. 때. 이럴 때 이제 보고, 그다음에 공기를 주입을 하고 혼합 과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네네네. 온도 낮겠죠. 네. 이런 경우도 거품이 거칠게 만들어지게 네.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차가운 우유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스팀 피처도 마찬가지고 공기 주입할 때 이제 표면에 있으면 거품이 생성되는데 이때 외부에 있는 공기들이 빨려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열되게 돼 있거나 하게 되면 공기들이 밀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소프트한 또 실키한 그런 거품이 잘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있다면, 거품을 잘 냈는데, 네. 이게 탁탁 혼합해주는 과정을 빼버릴 때. 그쵸, 그쵸. 이게 딱 롤링 작업이 안 섞어지고, 됐을 그죠? 때. 이게 땅땅. 여러분, 카페 가면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흔들어주는 이 작업이 그쵸. 빼먹으면 거칠게 보인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자, 4번. 우유 거품의 양이 적게 만들어졌다면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아주 간단하면서도, 예. 그죠? 왜? 사실 상당히 지금 제가 뭐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카푸치노 카페라떼 쿠페인이 너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카푸치노 카페라떼 우유 차이지 거품 차이가 아닌데 그렇죠, 예. 많은 분들 자꾸 거품 차이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카푸치노는 거품이 많고 라떼는 거품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보면 거품은 카푸치노보다는 라떼가 더 많아요. 왜? 라떼 잔이 더 크니까.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것이 카푸치노 잔이고 이것이 라떼 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품을 띄우면 얘가 거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양으로는. 근데 결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품 자체를 너무 적게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라떼아트라는 집들은. 근데 이거는 좀 어때요? 요리사로서는 안 맞다. 물론 어때 대회에 나갈 때는 좋지 몰라도 요리사는 분명히 제로의 비율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해서 어때요? 거품이 적은 이유는 공기 주입이 너무 적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품 생성되는 시기는 스팀 과정에서 공기 주입하는 그 시기가 거품이 생성되는 그렇죠. 거라서 내가 거품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공기 주입을 길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거품을 작게 하고 싶 적게 내고 싶으면 공기 짧게 하면 되는 거죠. 자, 5번. 우유 거품이 거칠고 양이 적게 만들어졌다면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예. 이걸 결국 3번, 4번을 합친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온도 올라온 상태에서 공기를 주입하고 공기 양이 적었다. 그렇죠. 공기질이 또 답이겠죠. 네.